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로 8절 말씀이십니다. 그가 권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직도 그 유대인들은 모르고 있어요. 현재 유대인은 아직 仍然 不知道. 그 법으로 힘으로 초대교회 없애려고 했는데 자기들이 무너졌어요. 他们用法律还有力量想毁灭初期教会，但是他们本身就被摧毁了. 후대들이 2000년 동안 거지처럼 다니면서 맞아 죽었어요. 他们的后代两千年像乞丐一样流离彷徨被鞭打。 유대인들이 아직 몰라요. 但至今犹太人仍然不知道其原因。 막강한 로마가 250년간을 초대교회를 눌렀는데 로마가 무너졌어요. 强大的罗马250年压迫了初期教会，但是最终罗马被摧毁。 아직도 이유를 모를 겁니다. 至今他们仍然不知道理由。 막강한 천주교가 구교가 루터 한 명을 못 이겼어요. 强大的天主教就是旧教没有能胜过马丁路德一个人。 아직도 그들은 모릅니다. 왜 그런지. 仍然不明白为什么会这样。 제가 제일 복음 전하다가 어려울 때 30년 전이죠. 전도 운동을 하던 교회가 안 하겠다는 거예요. 我在30年前有一个开展传道运动的教会说不做传道运动了。 거기에도 없어졌습니다만은 황당한 거예요, 갑자기. 最终这个教会也消失了，但是我觉得非常荒唐。 이때 예원교회와 그때는 강서로 교회였는데 우리 정은주 목사님이 나타나셨어요. 这个时候出现了耶稣教会，就是当时是江西路教会，还有我们的 그때부터 여기서 복음 운동을 본격적으로 한 겁니다. 从那个时候起，在这里全面性的开展了福音运动。 전 세계 지금 많은 군데 복음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现在向全世界很多的地方进入福音。 꽤 많은 분들이 이유를 잘 모를 겁니다. 也许很多人不知道理由。 뭐 예원교회 옆에 있는 어느 교회는 저 교회는 이상한 교회다. 예원교회 보고. 对耶稣教会说，耶稣教还有其他的教会觉得很奇怪。 뭐 자기들이 이상해지고 쪼개져 나왔어요. 是他们很异常，所以被赶出去的。 미국의 어느 박사는 예원교회가 부흥되고 정은주 목사님이 목회자라는 걸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이러더라고요. 听说美国有一位神学家博士，他无法理解。耶稣教会复兴，还有丁根中牧师会做的毫无法理解。 저런 사람들 이해가 안 된다더라고요. 那样的人怎么可能复兴呢？真的不能理解。 지금 자기가 어디 가고 없어요. 但是他本人现在不知道去了哪里，看不见他了。 여러분 조금 도와주십시오만은 정 목사님과 제가 좀 부산 사람입니다. 希望大家能够带给帮助丁牧师还有我。 부산 사람이 좀 표현이 그래요. 是釜山人，釜山人他们表达的方式比较 표현이 偏激一些。 누가 막 이렇게 야 오늘 당신 뭐 좋다 이러면 감사하다 이랬겠네 미쳤나 이러면. 比如说有人夸你很好的话，应该说谢谢，但是说你疯了吗？是这样的口吻。 아니 뭐 좋은 걸 가져오면 서울 사람들은 바짝바짝 뛰면서 고맙습니다. 부산 이런 거 완전 미쳐 말라가지고 이게 부산 스타일이에요. 比如说送好礼物的话，首尔人就非常高兴的跳起来，但釜山人说你疯了，拿这个干嘛？然后甩掉。 그 대신 속은 깊습니다. 但是内心却很深的。 조금 무식해 보여도 속은 좀 깊어요. 看起来好像很粗鲁，但其实内心很深。 사람들이 우리 정 목사님 잘 모르는 것 같아요. 好像人们不太了解丁牧师。 저렇게 좀
무섭게 보여도요,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看起来很凶，但其实他是一个很温柔的人。 뭐 광수는 어떤 사람은 정 목사님한테 보고를 하니까 무서워서 뭐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뭐가 무서운데 내가 그러세요. 看有些人想向丁牧师做报告，但是太怕他了，所以不敢做报告。 생각보다요 세밀하고 배려가 깊어요. 超出我们的想象，他非常的细致，而且特别会关怀他人。 좀 사람들이 그 영안이 어두운 거죠. 只是人们的灵眼稍微更加昏暗。 초대교회를 없애지 못했어요. 没有能够除去初期教会。 왜 그러냐? 为什么? 여러분 아시다시피 복음이 완전히 없어질 때 하나님이 모세와 그 팀들을 썼거든요. 다들 알죠? 없어질 수가 없어요. 神使用了摩西还有他的小组。 여러분 아시다시피 나라가 또 무너지게 됐을 때 하나님이 한나와 이새 사무엘 다윗을 부른 거예요. 다들 알죠? 国家即将被摧毁的时候神再一次呼召了哈拿撒母耳大卫所以不可能消失的 여러분 아시다시피 선지자 다 죽이고 우상국가가 됐는데 거기 오바다와 엘리야 엘리사 나타난 거예요. 就是先知们都被杀害成为了偶像国家就在这个时候出现了俄巴底以撒利亚 이상하게도 복음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또 포로됐어요. 非常奇怪 福音总是在不断的消失所以又一次成了俘虏 거기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니엘 그 다음에 그 친구들 에스더 나타났잖아요. 이길 수 없어요. 在那里大家也知道出现了以斯帖丹以利还有他的朋友们所以不能胜过他们 초대교회 아무 힘이 없어 보이는 120명이 남은 거예요. 初期教会留下了看似毫无力量的120人 이들을 막을 수 없습니다. 却不能阻止他们 그렇죠. 对吧? 우리 복음 전하는 정말 복음 전하는 목사님들 그리고 우리 예원교회 막을 수 없어요. 真正传讲福音的牧师们还有义愿教是不可能阻挡的 기억해야 됩니다. 要切记. 간단히 왜 그러냐? 简单为什么? 유일한 복음을 갖고 있었어요. 因为拥有唯一的福音. 유일한 복음이 뭡니까? 什么是唯一的福音? 아무도 모르는데요. 성경에만 있어요. 虽然无人知道，但是只记载在圣经里。 어떤 책에도 없어요. 任何书上都没有记载。 그래서는 다른 종교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 책은 그냥 사람이 쓴 거다. 不是轻看其他的书籍，那些书都是人写的。 성경에만 사건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게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只有圣经记载三个事件，而且传到至今是什么？ 에덴 동산 사건입니다. 那就是伊甸园事件. 네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你吃这个就会像神一样. 지금도 똑같으면 New Age. 네가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 예수 믿을 필요 없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现在新时代运动他们主张没有必要信神，没有必要信耶稣，你像神一样. 네피림 사건, 노아 홍수 때. 还有拿非利事件，挪亚洪水时期. 네피림을 만들어 보는 거죠. 是流出了拿非利，这是撒旦的作为. 그렇게 확 잡는 거요. 然后彻底掌握人. 그다음 뭡니까? 还有是什么? 프리메이션이 지금 접신운동하잖아요. 现在攻击会他们开展复轨运动. 여러분은 교회 일주일 하면 힘들죠. 그들 매일 모입니다. 你们一周来一次教会也很难，但是他们天天聚会. 그리고 접신해가지고 작품 만듭니다. 他们被鬼附之后做出作品. 대표적 인물이 죽었던 스티브 잡스 아닙니까? 代表性的人就是乔布斯. 또 빌 게이츠 같은 인물 아닙니까? 还有比尔盖茨. 난리났어요. 现在混 掌握了全世界. 또 하나 사건이 뭡니까? 还有一个事件是什么? 하나님을 대적해서 바벨탑을 쌓자. 要抵挡神，筑起巴别塔. 지금 3단체가 공언했고요. 유대인이 공언했어요. 是三个团家还有犹太人，他们已经公开宣告. 제2 바벨탑을 쌓겠다. 要筑起第二巴别塔. 공식적으로 말했습니다. 他们在公开场合宣言. 100년 안에 청년들을 바꾸겠다. 百年之内要改变 문화를 가지고 바꾸겠다. 用文化来改变青年. 공언했어요. 他们已经宣告. 지금 그렇게 됐어요. 而且得到实现了. 그 우리나라 유명한 그 가수 BTS 다 그 학교 명성학교 출신 아닙니까? 我国有名的歌手组小组就是 BTS, 他们也毕业于这个冥想学校. 왕도 모르는 거. 连王也不知道. 그래 다 망했잖아요, 솔직히 정부로. 说实话，根据就是。막강한 나라 애거 바벨론 다 망했잖아요. 那些强大的埃及、巴比伦全部亡国。 강대국마다 일어나면 전쟁이 일어나는데 전쟁 강대국도 몰랐어요. 而且。
이 복음을 强国他们就挑起战争这个福音连强国也没有明白 메시아 온다 이 정도는 알았는데 왜 와야 되는지 메시아가 왜 그리스도인지 몰란 거예요. 他们知道米赛亚将会来，但是为什么米赛亚要来？为什么耶稣是米赛亚？现在也不知道。 이스라엘이 몰랐다니까. 이스라엘이 没有知道. 이때 120명의 성도가 알은 겁니다. 这个时候120名圣徒却知道.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사단, 재앙, 지옥 일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거예요. 是需要能够胜过灾殃、罪和地狱的基督，这基督到底是谁？ 유대인은 아니다고 거부했는데 2000년 동안 망하고요. 이 120명은 붙잡고 증거한 겁니다. 犹太人说不是，然后拒绝，结果2000年败亡，但是120人握住这个，并且做了见证。 됐죠? 더 이상 설명할 거 없어요. 딱 붙잡았어요. 没有必要再次说明，大家握住这个。 유일한 복음을 가진 교회. 是有着唯一福音的教会，不应该抓住别的。 두 번째입니다. 第二个. 그러면 유일한 교회가 뭐냐? 那唯一的教会是什么? 그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교회가요. 유일한 교회였어요. 初期教会马可楼教会就是唯一的教会. 그 이유가 뭡니까? 其理由是什么? 사단이 종교를 공격할 이유가 없어요. 사단没有理由攻击宗教. 그렇죠? 활용하다가 망하면 되는 거지. 只是利用然后让他失败就可以了. 남의 종교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만은 우상 숭배를 막을 이유가 없어. 도와줘서 망하게 하는 게 목적이니까. 他没有必要阻止拜偶像，因为他帮助人拜偶像，然后让人拜王，这是他的目的. 사단의 최후 공격지가 된지 압니까? 사단의 최후의 공격지点是哪里呢？你们要知道这个. 사단의 최대 공격지가 되냐? 교회입니다. 那撒旦的最大攻击的地方就是教会. 그래서 유대교를 사로잡고 있어 사단이. 所以这撒旦就是掌管了犹太教，对吧？ 제 얘기 아니고 예수님이 너희 아비 마귀랬다니까요. 这不是我说的，是耶稣说出于你的父母。 이 사단이 정통교회라고 자랑하는 막강한 바리새인을 사로잡은 거예요. 这撒旦掌握了自称是正统教会的法利赛人的教会。 6천 명의 바리새인. 是6000名的法利赛人，他们有庞大的权威。 사내들인 공회원 대단합니다. 犹太人大公会也是非常强盛。 종교권에다가 사법권도 있어요. 他们有宗教法治权，而且有司法制定权，只有70人。 이들이 법을 가지고 막았는데 사단이 이걸 딱 잡은 거예요. 他们利用法律来阻挡，撒旦正是利用了这个。 지금 어떻습니까? 那现在怎样呢？ 사단이 교회만 사로잡으면 돼요. 사단现在只有掌管教会就可以了。 만약에요, 조폭이 변장해서 교회 들어온다면 목사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저는 알거든요. 如果黑社会他假装成牧师进到教会的话，他会怎么做？我是知道的。 만약에 사기꾼이 교회 파고 들어온다면 뭐 할지 저는 압니다. 如果骗子想钻进教会，他会做什么？我是知道的。 이 바리새인을 사단이 사로잡은 거라 말이야. 사단正是掌握了这个法利赛人的教会。 그러니까 뭐 완전히 그냥 복음 막는 일을 하는 거죠. 所以他做了彻底的阻挡阻挡福音。 이때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딱 붙잡은 거예요. 这个时候人们抓住了基督神的国唯有圣灵，所以只能胜利。 여러분은 늘 들은 소리라 괜찮지만 사단은 벌벌 뜨는 소리예요. 大家是经常听到觉得没有什么，但是撒旦是害怕战惊。 이거 진짜 말하는 교회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真正传讲这个的教会他害怕。 진짜로 하는지 가짜는지 다 알아요. 是真的还是假的，他都知道，对吧？ 그러니까 처음부터 복음 때문에 시작 핍박하는 이 예원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 所以从开始为了反送逼迫的这一边教会，他不可能。 성립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所以不可能较量。 그 언약이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루어졌잖아요. 这个应许在加略山、橄榄山、马可楼得到成就。 이래가지고 이 교회가 해야 될 우리 다락방교회 해야 될 거 뭐냐? 세 가지 뜰 회복해야 돼요. 所以这个教会要做，我们다락방教会要恢复三个愿，对吧？ 이방인의 뜰. 外邦人. 그게 장사했잖아요. 这个消失了. 그거 24 회복해야 돼요. 这个要24恢复. 그다음에 기도의 뜰. 还有祷告的愿. 237과 치유. 24 회복해야 돼요. 237 治愈 24要得到恢复. 아이들의 뜰. 还有孩子们的愿. 거기서 장사했다니까요. 他们在那里做了买卖. 그거 회복해야 돼요. 要恢复这个. Remnant Summit. Remnant Summit. 24 돼야 돼요. 要做24. 이걸 지금요 우리에게 목사님들과 예원교회와 이런 교회들이
대표적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다니까요. 我们的牧师还有耶稣教会正做代表性的准备，这个是非常重要的。 유일한 교회. 是唯一的教会。 많은 목사님들 들을 때 다른 분들은 욕할지도 모릅니다. 很多牧师们听，也许其他教会看听到这句话会指责。 성경 보고 역사 보세요. 但看圣经，看历史。 우리 망하면 안 돼요. 我们不可以再。 줄 잘못 써가지고. 이스라엘 아무 잘못 없어. 줄 잘못 써가지고. 因为站错了牌，以色列毫无错，只是因为站错了牌，对吧？ 바리새인들 따라가다가 타망해 버린 거예요. 因为占了法利赛人的牌，所以全部失败。 중요합니다. 所以非常重要。 또 이제 이단 누명을 세워버리니까 돈벌이 하는 사람들 안 와. 又被定为异端，想赚钱的人就不能来。 아이고 이단 누명을 세워버리니까 초대교회가 정치하는 사람들 안 와. 因为初期教会被诬告为异端，所以那些搞政治的人就不来了。 이 동네 국회의원 저런 분들 용감해서 오지, 다른 사람 오지도 않아요, 그렇죠? 这个地区的国会议员，他很有勇气，所以来这个议员教会，其他人不会来的。为什么？근데 말이요, 싸움 비교가 안 돼요. 싸움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어둠하고 빛하고 싸움이 됩니까? 黑暗和光怎能较量呢，对吧？ 아니, 악령과 성령이 싸움 됩니까? 恶灵和圣灵怎能较量呢？ 당연히 이기는 겁니다. 当然会得胜的。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됩니다. 最后要切记。 유일한 응답. 是唯一的应允. 여러분이 받을 그 응답이거든. 초대교회 받은 거예요. 你们要领受的应允，而且初期教会领受了这个应允. 한마디로 뭐 유일한 응답이 뭡니까? 那一句话，唯一的应允是什么？ 지구는 영적 정신 병동이 되어 있습니다. 地球成为了属灵的精神病医院. 무조건입니다. 정신 병동이 되어 있어요. 成了精神病医院. 그래서 마가다락방에다가 오래전부터 영원하게 있을 약속을 줍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所以在马可罗赐给了中永远节已经隐藏的应许，就是五旬节到了，是指三个节期。 드디어 교회 성전 앞에, 교회 앞에서 응답 못 받는 안전병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했어요. 终于在没有蒙应允的圣殿门口，告诉瘸腿的妇，拿撒勒耶稣的名叫你起来行走。 미문에 딱 坐在了美门口， 자리가 좋잖아요. 因为位置很好。 일단 거지도 자리가 좋아야 돼. 왔다. 首先乞丐应该找好地方，他就坐在那个美门口。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노라. 我把我有的给你。 나사렛 예수님을 걸어라. 我奉拿撒勒耶稣的名叫你起来行走。 세계가 확 뒤집어져 버렸어요. 全世界因着这句话颠覆。 왜냐? 그 사람 모르는 사람 없다니까요. 因为没有人不认识自己。 모르죠. 因为坐在美门口。 절기 때 다 와서 봐요. 每个节期上圣殿都能看到他。 이 사람은 증거가 필요하지 뭐 서 있으면 증거예요 그냥. 他没有必要有其他的证据，只要。 베드로 재판 받을 옆에 서 있었잖아요. 他站在了大祭司旁边。 그러니까 재판하는 할 말이 없어. 가라고. 所以法官没有话说，你走啊走啊。 어떻게 했느냐?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길을 세웠다. 你怎么站起来的？我奉拿撒勒耶稣的名起来的，然后站在那里。然后仔细看，他确实那个瘸腿的。法利赛人할 말이 없지. 뭐라는지 압니까？法利赛人没有话可驳，说你回去吧，回去吧。근데다시는그리스도얘기하지마。但再也不要说基督了。그러잖아요。对吧？그때베드로나온답입니다。这个时候彼得回答的。천하에 구원을 얻을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因为天下人间没有赐下别的名可以靠着得救。 유일한 응답이是唯一的应允。 처음 해보세요. 진짜 그리스도로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가 보시라니까요.要看真的相信耶稣的名，祷告会发生怎样的事。 그뿐 아닙니다.不是，不仅是这样。 역사적으로 원수가 되는 사마리아에 거기 가서 그리스도를 전한 거예요.而且历史以来成为仇敌的撒玛利亚去那里传讲了福音。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也不是这个地步。 처음으로. 第一次. 이때까지는 떠밀려서 가는데, 얻어맞아서 가는데,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至今为止是被推着被打着走的，但第一次派遣了宣教士。 가서 중요한 걸 했어요. 去做了重要的事情。 유일한 응답 받았어요. 蒙了唯一的应允。 13장, 16장, 19장. 13章, 16章, 19章. 그거는 의사가 못 고쳐요. 这是医生不能医好的。 그 영적병을 고쳐버린 거죠. 是医好了这样的属灵。 그리고 어디 들어갔습니까? 又去了哪里呢? 회당. 会堂。 서원. 还有学房. 저자. 还有集市. 이겁니다. 就是这个. 이랬더니 그들 통해서 세계복음 응답이 왔어요. 所以通过他们打开了世界福音化的门. 꼭 기억해야 됩니다. 必须要切记. 유일한 복음. 唯一的福音. 유일한 교회. 唯一的教会. 유일한 응답. 唯一的应允.
결론 맺겠습니다. 결론. 왜 절대 불가능한 속에서 우리를 부르셨을까? 为什么在绝对不可能中呼召了我们？ 그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必须要记住. 하나님은 앞으로도요 절대 불가능한 것을 부르세요. 神将来也是在绝对不可能中呼召. 말이 안 되잖아요. 那么应该知道理由. 근데 그렇습니다. 但就是这样. 아니 감옥에서 잡혀가 다 죽게 된 사람들을 보고 모든 족속에 가라. 囚在监狱已经要死了，却去说到万民那里去，怎么可能？ 이게 중요한 거요. 这才是重要的。 절대 불가능하다니까요. 是绝对不可能的。 아니 예언이 여기서 말해줘 여러분 이게 에? 성전 짓는 것도 좋아요. 여러분이 막 한해도 예배가 나를 보니까 오늘 고정장장으로 불러 인사했다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대단합니다. 看 因为教会建圣殿也不是一两年，我看今天高长老对他说：“哎呀，你真的从开始就做这个献身，真的是了不起。”그래 우리가 부산식으로는 이상한 농담인데, 저 목사님 그래 절차 잘 뜯어냅니다. 내 이랬다니까요. 그렇게 뜯어내기는 헌금이지 하늘아들.我用釜山话跟他开玩笑。 야, 여러분 대단해요. 我看你们也是真的是。 진짜 여기서 말이요. 一般。 강서 지역 제가 잘 알잖아요. 其实江西地区我也非常了解。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해 도전해랍니다. 神向着绝对不可能. 이유가 뭡니까? 理由是什么? 그 답이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因为这个答案, 그게 실제로 그 사람. 他是圣三位一体的神. 그게 예수님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这是耶稣留下的最后的信息. 아무 힘 없어도 돼요. 而且毫无力量也没有关系. 왜 그렇습니까? 이거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没有人帮助. 없는 게 자랑이 아니고 없어도 돼요. 没有不是一个夸耀，没有也可以。 보좌의 축복이 얘기했잖아요. 因为这里有宝座的祝福。 그걸 해야 세계복음이 가능해요. 因为只有靠这个才能成就世界福音化。 아, 그러고 아무런 특기도 없고 재벌처럼 돈 가진 것도 아니고 뭐 우리가 국회의원처럼 훌륭한 분도 아니고 말이야. 진짜 nothing이라. 没有任何的特长，也不像。 왜 이런 사람 부르는 거야? 国会议员有权利或者有财富。 가난해라는 목표가 있잖아요. 가난한 우리를 왜 부르냐 말이야. 神的目标不是贫困，但是为什么呼召了贫困的我们？ 그게 바로 사도행전 8절에 삼 시대 살리는 능력입니다. 那就是使徒行传一章八节。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말씀. 唯独圣灵降临在你们身上。 아시겠죠? 明白了吗？ 이 은양만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只抓住这个恩典就够了。 그러면 세계를 복음하게 돼 있어요. 那么能成就世界福音化。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과 영원히 항상 함께 할 것입니다. 神必定永远与你们常常同在。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向神献上感谢。 완전히 없어진 복음을 회복하는 유일한 교회로 유일한 응답 주실 줄 확신합니다. 确信在福音消失的时候赐给这个教会唯一的福音唯一的教会 완전히 언약 속에 있게 하옵소서. 让这教会完全在应许当中。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奉耶稣基督的名祷告，阿门。 아멘.